자, 복소수 연산. 복소수 연산 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켤레 복소수예요. 켤레가 뭐야? 한 쌍. 뭐 이런 뜻 있죠? 양말 한 켤레 하자, 맞지? 그러니까 켤레라는 게 있어. 자, 이 켤레는 뭐냐면 얘로 내가 들어줄게요. 잘 보세요. 자, 위에 거 나중에 보고 쌤 얘 듣고 난 뒤에 보면 쉬워지니까 2 플러스 3i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맞죠? 맞니? 자,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요 2 마이너스 3i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5 마이너스 7i의 켤레 복소수는 5 플러스 7i입니다. 다 알 것 같죠 이제? 맞지? 자, 마이너스 2i 플러스 3의 복소수는 뭘까요? 2i 플러스 3입니다. 자, 켤레 복소수는요 i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단 거예요. 얘가 3i, 허수부가 3이었잖아. 맞지? 맞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됐죠. 얘가 마이너스 7이었으면 플러스 7이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앞에 있잖아. 켤레 복소수, 허수 부분이 맞지? 그럼 얘도 바꿔야 되죠. 그러면 다시 복소수에 5라는 게 있어 없어? 복소수에 5라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니? 그 5의 켤레 복소수는 뭐예요? 5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허수부는 뭐니까? 빵. 빵의 부호를 바꿔버려도 어떻게 돼요? 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5의 켤레 복소수는 그대로 5입니다. 그럼 다시 아까 얘기했던 7i 이런 게 있다. 7i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다? 순허수라고 불렀다 했죠. 실수부가 없는 순전히 허수부만 남아있다 해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순허수. 순허수의 켤레 복소수는요? 마이너스 7i겠죠. 이해됩니까? 됐죠? 켤레 복소수는 뭐 어떻게 한다? i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표기하는 게 어떻게 하냐? 쌤, 얘랑 얘랑 같다라고 만들고 싶을 때는요 얘의 켤레 복소수가 얘잖아, 맞지? 맞니? 그럼 이걸 표기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끄어주면 돼요. 자, 이걸 보고 짝대기라고 그러지. 맞지? 맞니? 이 짝대기, 나무 막대기 영어로 뭐니? 브런치. 어?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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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런치 아니? 브런치. 브런치 아니? 스틱. 브런치. 어? 뭐라고? 스틱. 어, 아니야. 아, 잤어. 브런치는 아저마예. 어. 아니, 브런치 말고 브런치. 왜 비로시 하는 거 있잖아. 자, 그 흔히 있잖아. 이런 거 있죠. 음식점에요. 음식점이 아니고. 아, 술집을 안 가봐서. TV에 보면요.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여기 의자가 딱 돼 있고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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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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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 맞대. 맞죠? 그래서 그 바. 바를 보고 우리는 짝대기라 하죠. 그 이거에서 2 플러스 3i의 바를 취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 플러스 3i의 바를 취하면 2 마이너스 3i 라고 얘기한다. 아, 이게 켤레 복소수구나. 맞지? 근데 니 바 어떻게 하니? 네? 바 다 왔겠지. 아, 단어에 바 나왔어. 아, 단어에 나온 거 맞아. 술집을 가보고 이런 건 아니고? 예. 네. 자, 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 취하면 되죠? 네. 맞지? 그럼 마이너스 2i 플러스 3의 바를 취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2i 플러스 3이 됩니다. 맞죠? 당연히 5의 바를 취해도 5가 될 거고 7i의 바를 취하면 마이너스 7i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니? 자, 이 바라는 뜻이 뭐다? 켤레 복소수예요. 됐니? 자, 켤레 복소수에 대한 연산은 쌤이 외우기 시킬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켤레 복소수가 뭔지는 내가 알았어요 이제. 자, 그러면 복소수의 4칙 연산이야. 자, 복소수의 4칙 연산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던 루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소수 i도 뭐하고 똑같은 거야?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i가 있는 거는 i끼리 덧셈 뺄셈 하시면 되고요. i가 없는 거는
아이 없는 것끼리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자 본다. 얘로 봅니다. 너는 이거보다 얘가 제일 좋잖아. 봅니다. 5-2i랑 플러스 4-7i랑 두 개 더하래요. 두 복소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됐니?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하시면 얼마나요? 5가 나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가 허수분이기 때문에 뒤에 뭐 적어줘야 돼? i 적어줘야 되죠. 요렇게 된다. 덧셈 뺄셈 똑같은 개념이죠.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너가 원래 루트 2 계산할 때 봐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에다가 2루트 2 더하기 2루트 3 하면 이거 얘랑 얘랑 더하니 안 더하니? 안 더하잖아 맞지? 이게 같은 개념이죠. 근데 곱하기 하면 어떻게 하니? 얘랑 얘랑 안 곱하니? 곱하죠? 맞지? 똑같아요. 아 만약에 5-2i랑요 4-7i랑 곱하세요 하면 뭐 해야 돼요? 네 번 다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 대신에 요령이 필요하겠죠. 잘 보세요. 5, 4 얼마예요? 20. 얘랑 얘랑 곱하면요? 35i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8i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4i 제곱이죠. 맞지? 자, 여기서 i끼리 계산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 더하기 27i입니까?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14i 제곱 있다. 맞지? 근데 우리는 i 제곱이 뭔지 알고 있다. 마이너스 1인지를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붙어서 우리는 뭐가 된다? 14가 될 것이고 계산하면 34 플러스 27i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속 쉽게 계산해봤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니? 그러니까 덧셈 뺄셈 쉽고 또 뭐한대? 곱셈은 곱하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나눗셈은요?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정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리화 시킨다 하죠. 맞지? 맞니? 유리화 시키면 분모에 뭐 곱해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하지. 그러면요 쌤 얘는요 3-2i 분의 1을 했어요. 됐니? 그럼 얘는 유리화가 아닌 실수화 시키는 거죠. 분모에 분모는 지금 허수에 대한 식이잖아. 맞지? 그럼 실수화 시킵니다. 그럼 얼마 곱할까요? 3 플러스 2i 곱하면 돼요. 켤레복 소수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자 봅니다. 뒤쪽에 나오지 싶은데요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자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나온 거 봐봐. 봐보세요. a 플러스 bi 분의 1 이라는 놈이 있어요. 내가 이거 실수화 시킵시다. 됐니?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줘야 돼요? a-bi 곱해주면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천천히 앉아 잘 보세요. a 플러스 bi랑 뭐랑 a-bi랑 곱해줬고요. 분자는 a-bi가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a 플러스 bi랑 a-bi랑 곱하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합차공식이죠. 맞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맞니?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니 이거? a 제곱이다.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니? b 제곱 i 제곱에 빼기죠. 원래 합차공식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뭐가 돼요? a-bi 이렇게 나옵니까? 이해돼요? 자 근데 잘 봐봐. i 제곱이 아까 뭐였다?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으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i 됩니까? 맞아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복소수라는 개념에서요 자 이건 알아놓으세요. 꼭 복소수에 a 플러스 bi가 있어요. 맞니? 그러면 이거에 켤레 복소수인 뭐가 있다? 켤레 복소수인 또 뭐도 있어요? a-bi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a 플러스 bi랑 a-bi랑 곱하면요 무조건 실수부 제곱하고 허수부 제곱하고 더한 값입니다. 알겠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수 있는 얘 때문에 맞죠? 그래서 무조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야. 그럼 아까 쌤 얘기했죠? 7-2i 분의 1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얘는요 분자는 7 플러스 2i 될 거야. 맞지?
그리고 분모 자체는 어떻게 나온다? 아, 켤레복 수습곱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실수부 제곱이 얼마고? 49조. 허수부 제곱 얼마야? 4조.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요렇게 요런 것 외우세요. 그래서 아, 요거는 앞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켤레복 수수의 곱은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곱하면 항상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형태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쉬운 거는 빨리 넘어갑시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 흔히 얘기했던 실수 체계에서 풀던 방법입니다. 맞죠? 맞니? 신경 쓸 거 없죠? 됩니까? 안 보여줍니다. 따로. 됐죠? 그 다음 켤레복 소수 성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봐놓으면 됩니다. 별 내용 없다는 거를 내가 보여주는 거야. 한 번만 보면 돼. 자, 바를 취하고 그 위에 또 바를 취했어요. 맞지? Z1이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Z1에 바를 취하면 얘는 뭐가 돼버려? 켤레복 소수가 돼버렸죠. 그거에 다시 바를 취하면 뭐가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맞죠? 그래서 아, 바 두 번 취하면 뭐가 되구나? 원상태로 돌아오구나.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Z랑 Z바랑 더한대요. 자, 생각해봐.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더해버리면 EA가 남죠.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된다? 실수가 됩니다. 자, 여기 EA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Z 곱하기 Z바는요, 여기 지금 책에 빠져있으니까 적읍시다. 두 개 더한 거는 EA. 내가 Z1을 뭐라 할 때? A 플러스 BI라 할 때, 자, Z1 더하기 Z1 바는 EA. Z1 곱하기 Z1 바는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요거 외워놔야 계산할 때 빠릅니다. 됐죠? 실수는 당연한 거고, 그때 그 실수 모양이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자, 이거 3번, 4번을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봐봐. 3번, 4번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란 말이야. 자, 봐봐. 두 개 더한 다음에 바를 취한 거랑, 됐나? 다시, 두 개 더한 다음에 바를 취한 거랑, 각자 바를 취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은 값입니다. 알겠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한다는 말은, 바가 먼저 치어져 있든, 따로 돼 있든,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바를 치, 두 개 뺀 다음에 바를 취하나, 두 개 바를 취한 다음에 빼나, 똑같다, 이 말이야. 곱하기 당연히 다 성립합니다. 두 개 곱한 다음에 바를 취하나, 각각의 바를 취한 다음에 곱하나, 같다. 나누기도 같다. 알겠어요? 별 차이 없죠? 그 다음, 복소수가 같을 조건입니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 우리 앞에서 한 등씩 언급했었죠? 뭐냐? 그냥,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거죠? 쌤, 얘는 2 플러스 3 루트 2인데요. A 플러스 B 루트 2래요. 그러면 A가 뭔지 알고 B가 뭔지 압니까? 일반적으로 뭔지 알죠? A, B가 유리수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2고 얘가 3일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A 플러스 BI야 C 플러스 DI가 같다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같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I가 빵이다 라는 말은 실수부도 빵이고 허수부 B도 빵이어야 돼요. 그래야 0 더하기 0 곱하기 R 해서 0 나오거든요. 맞지? 별 내용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봅니다. 개념을 익히긴 안 봅니다, 쌤하고. 자, 나중에 문제 필요하면 쌤이 앞에서 해줄게요. 자, 켤레 복소수. 다음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자, 읽고 지나갑니다. 그냥 앞에 보세요. 그 답 다 나와 있잖아. 3-4의 켤레 복소수는 3 플러스 4입니다. 6의 켤레 복소수는 6입니다. 마이너스 5y의 켤레 복소수는 5y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y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야. 이거의 규칙이 뭔데요?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이거였죠. 이해됩니까? 자, 복소수 4치 연산하래요. 귀찮지만 해봅시다. 1번 더합니다. 자, 3 빼기 빼기. 이 정도면 더 이상 할 수 있잖아. 맞지? 3 빼기 빼기라면 얼마 돼요? 4. 자,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8i 이래도 되죠? 이 정도 암산 되죠 지금? 민준이 되나 혹시?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10. 마이너스 10.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12. 플러스 12i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15. 15i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18i제곱입니까? 예. 자,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18i제곱 나왔는데요. i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얘는 플러스 18. 그럼 붙으면 얼마 돼요? 8.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붙으면요? 27i. 어렵지 않다 맞지? 우리 하는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다고요. 3번 완전제곱식이네요. 자, 2 플러스 i 완전제곱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4. 세 마리 다 곱하면 4i. 뒤에 거 제곱 i제곱. 자, 요것도 정리해야 되네. i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4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다? 3 플러스 4i죠. 되겠어요? 자, 4번 봅니다. 자, 4번. 루트 5 플러스 4마이랑 루트 5 마이너스 4마이. 자, 내가 지금 얘기했다. 이거 켤레복소수의 곱 맞죠? 켤레복소수의 곱 맞죠? 자, 실수부에 루트 나와도 상관없어요. 실수가 들어오면 되잖아. 맞지? 켤레복소수의 곱 아까 어떻게 그랬어? 실수부 제곱이랑 허수부 제곱이랑 더하면 돼요. 맞지? 실수부 제곱 얼마? 5. 맞나? 허수부 제곱 얼마? 9.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4. 됩니까? 5번 봅니다. 이거 분모의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화 시켜줘야 되죠. 맞지? 실수화 시키려고 그러면요. 잘 보세요. 2 플러스 3i 분의 3 플러스 i 돼 있지만, 여기에 뭘 곱해준다 우리는? 2 마이너스 3i. 2 마이너스 3i랑 여기도 2 마이너스 3i 곱해줘야 되겠죠. 분수는 똑같이. 맞지? 그러면, 자, 이거 미친 척 하면서 계산하지 마라. 분모 어떻게 돼? 켤레 복소수의 곱이야, 맞지? 그러면 똑같이 실수부 제곱하면 얼마? 4. 허수부 제곱하면 얼마? 9. 얘를 제곱하나, 얘를 제곱하나, 제곱하면 다 플러스야. 알겠니? 자, 끝났고요. 분자 정리할게요. 그럼 얘를 둘이 정리하면 되나? 맞죠? 그러면 쌤 요거를 애초에 13분의 1이라 하고 여기를 적어도 되겠네. 자, 하나씩 합시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6. 던지면요? 마이너스 9i. 던지면 플러스 2i. 그 다음 마이너스 3i 제곱입니까? 맞지? 계속 계산합시다. 13분의 1에, 자, 정리한다. i제곱 얼마니? 마이너스 1. 재원아, 니 어디 아프나? 몸이 안 좋나? 피곤하나? 자, 그럼 이거 뭐돼요? 3, 6 더하면 9. 마이너스 9i 플러스 2i 답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아, 문제가 좀 더럽게 생겼죠? 자, 6번. 그래도 해보자. 이거 유리야 바로 시킵시다. 나는 이제 바로 할 거야. 실수부 얼마니? 1. 허수부 얼마니? 1. 그러면 이거 유리야 시켰다. 아니, 실수화 시켰다. 그러면 2대 또 맞나? 요거 맞아요 지금? 바로 봐도 이해합니까? 자, 민준아, 분모 이거 실수화 시켰어요. 분모 얼마 되니? 2. 뭐라고? 예? 분모 분모. 아, 그럼 유리화 시켰죠. 실수화 시켰죠. 맞지? 켤레복소수를 곱했다고. 그럼 얼마 되죠? 그 2-1. 얼마? 2-i. 그러니까 2 마이너스 r을 곱했어. 그래, 곱했는데. 네. 곱하니까 얼마 되냐고. 에? 아, 2 마이너스 에? 아, 그걸 어디 곱해? 아우,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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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시 돌아왔어. 예전에 민준이 다시 돌아왔어. 자, 봅니다. 2 플러스 i에다가 뭐 곱해준다? 2 마이너스 i 곱해주고 여기도 2 마이너스 i 곱해줬죠. 그러면 분모 어떻게 된다? 켤레복소수의 곱이니까 실수부 제곱 얼마? 4. 허수부 제곱 얼마? 1. 더하면 5.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던져서 합시다. 요거 곱하면 2.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i. 요거 곱하면 2i.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맞지? 아직 안 익숙하니까 계속 i 제곱으로 표시합니다, 쌤이. 자, 정리 계속 할게요. 자, 이거 분모 뭐로 만들 수 있어요? 10으로 통분시킬 수 있나? 자, 그러놓고 합시다. 그럼 여기 5 곱해야 되니까 얼마 돼요? 5 마이너스 5i가 맞니? 자, 여기 식에는 얼마 곱해야 돼요 지금? 2 곱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하고 2 곱합시다. 요거 얼만데?
그럼 요렇게 하면 1 얘랑 받으면 3 2 곱했으니까 얼마? 6. 맞아요. 그 다음 얘들 곱하면 i 2 곱하면요 2i입니까? 맞아요. 그럼 10분의 얼마니?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3i입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지금 저게 무슨 글자지 하고 있죠. 자, 일단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 정리된다. 안 되는 거, 필요한 거는 뒤에 나중에 보강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영상을 보든지 해봐야 돼요. 맞죠? 특히나 지금 새로운 수책에 새로운 파트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각 결석 생겨버리면 지금 혜원이처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 알겠죠? 혜원아 푹 자고 와봐. 기분 좋은데 맞지?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있나? 금방 끝난다. 문제 금방 끝날 테니까 봅시다. 아무 좀 때려. 자, 봅니다. 볼게요. 자, 이제 앞으로 푸는 문제 요령. 문제 푸는 요령. 자, 봐봐. 복소수라는 파트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단순한 기초 연산 능력은 다 된다는 가정하에서 복소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어떻게 푸냐 하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만 하면 대부분 다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딴 거 필요 없어. 다음 복소수 하면 그냥 무조건 실수부, 허수부부터 구분하는 게 문제야. 알겠니? 1번 한번 봅니다. 다음 복소수가 실수일 때 그럼 얘부터 뭐 알아? 구분부터 지으세요. 일단 분배법칙 다 합니다. 자, 1번 분배법칙 다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읽어봐. x제곱, x제곱 플러스 x제곱 i입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입니까? 맞지? 자, 이거 구분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실수부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i로 묶어내면 i로 묶어내면 뭐 남아요? x제곱하고 마이너스 1하고 i 되죠. 실수부, 허수부 구분했어 안 했어? 구분했죠? 이해됐나? 자, 근데 문제에서 이놈 자체가 지금 뭐가 됐다? 실수가 됐대. 아까 했던 말 기억나죠?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 자체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놈이 뭐가 돼버리면 된다 우리는? 0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란 말은 인수분해로 풀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려요. 맞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얘가 실수이기 위한 x의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2번 답은 볼게요. 자, 2번 다음 복소수가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일단은 이거 푸세요. 맞지? 이거부터 갖다 풉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i 플러스 xi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6i 이게 나오나? 보입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거에 대하여 자, 뭐 z제곱 이놈의 실수라고 했는데 아까 뭔가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부터 구분하자. 맞죠? 얘부터 구분합시다. 실수부터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랑요 다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의 i는 뭡니까? 맞죠? 일단 우리 뭐부터 합시다. 인수분해부터 좀 해놓을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의 i 나왔죠? 지금 실수 모수로 구분했어요. 맞지? 자, 요 내용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z 복소수로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다? 음의 실수가 됐습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아, 이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때 이 z라는 놈이 무조건 순허수이다 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z의 제곱이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의 실수가 나오기 쉬워요. 맞죠? 맞니? 근데 복소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음의 실수로 나오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Z가 순허수이다. 순허수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A 플러스 BI에서 누구가 A가 0이고 B는 0이 아니다를 만족하는 거죠. 이게 순호수잖아, 맞지? 이 말,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고요? 0이야 되고요. 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앞에 걸 만족하는 식으로 따라가면 X는 뭐가 되거나 2가 돼도 되고 X는 3이 돼도 돼요. 맞니? 뒤에 걸 따라가는 걸로 가면 X는요 절대로 마이너스 3은 되면 안 되고요. X는 절대로 2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이죠. 맞니? 근데 이거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는 있는데 여기는 있으면 안 된다 이잖아. 맞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X가 뭐다? 3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돼버리는 거죠. 자, 순호수가 가지는 조건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Z제곱이 음의 실수다 하면 꼭 판단하셔야 돼요. 되겠지? 그 다음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얘도 뭐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냥 비교만 하면 되죠. 단, 얘도 뭐부터 해라? 내가 아까 이거부터. 이게 먼저야. 복소수 문제는 실수부, 허수부, 구분만 하면 뭐가 된다? 답이 다 나온다. 맞죠? 지금 우리가 뭔가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앞쪽에 나왔던 다항식 파티의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아직 안 써먹고 있죠. 맞지? 그래서 앞에 걸 싹 까먹어도 문제가 풀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맞죠? 이제 뒤에부터는 그걸 쓰면서 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 곱셈 공식 안 돼 있는 거 다시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자, 1번 봅니다. 일단 분리부터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i의 뭐다? x 다 분리합시다. 그냥 바로 x 플러스 xi 맞나?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는 0입니다. 맞아요? 이해됐나? 자, 이거 분리합시다. 툭툭툭 쪼개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맞니? 그 다음에 i 있는 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i는 0이죠. 맞니? 이해했어요? 근데 잘 봐봐. 아까 얘기했었죠. 얘랑 덧셈이 되니? 실수가 아닌 허수부와 덧셈 뺄셈이 가능했습니까? 5 플러스 2i가 계산하니? 계산 못하잖아. 그냥 그대로 답이야. 맞지? 그렇다는 듯이 얘랑 더했는 게 0이래.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두 개 더한 게 0이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고요. 얘도 뭐가 되는데요? 0 되면 되죠. 0 곱하기 0i만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쌤 이 말 지금 자체가 뭔 말인데요? 연립방정식 쓰세요. 이 말이죠.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도 0이에요. 이거 연립합시다. 할 수 있죠. 두 개 바로 넣으면요. 2x 마이너스 6은 0. 아, x가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구나. 연립방정식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정민주?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볼게요. 자, 또 뭐부터 시켜야 되겠니? 실수화 시켜야 되나? 분모 실수화 시키면 돼요. 자, 근데 이건 바로 통분시켜도 상관없다. 왜? 서로가 켤레복소수거든. 맞니? 그럼 분모 얼마 돼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얼마야 분모? 2죠. 2. 네. 맞니? 1제곱 맞지? 2입니다. 2. 둘 다 2. 자, 그럼 여기는 뭐 곱해야 돼? X에 1 플러스 i입니까? 맞나? 그 다음에 y에 1 마이너스 i입니까? 맞지? 이거 계산하면 자 뭐가 나온대? 그건 나중에 보고 비교하면 되니까 요거부터 풀자. 정리합시다. 2분의 1 놔두고 그냥 정리해봐. 뭐 있어요? x 플러스 xi 플러스 y 마이너스 yi 이거 맞나? 맞지? 실수부 구분합시다. 뭐 돼요? 2분의 1 x 맞나? 2분의 1 y 맞아요? 더하기 2분의 1 x 2분의 1 y 빼기죠. 에 i 붙여야 되죠. 맞니?
이건데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다? 1-2i죠 맞지? 그럼 편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이놈 뭐가 되고 1되고 이거 뭐 되면 마이너스 2되면 끝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분수 없애라고 편하게 2 곱해서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2 곱해서 2 여기는 돼. 맞니? 열려 봅시다. 두 개 다 하면 d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y는 3 끝이죠. 맞아요? 자 3번 바로 봅시다. 3번 선생님 3번은요 이거 뭐냐 이거 1-2i에 바 취해놨잖아. 바가 뭐라고? 켈레 복소수. 선생님 눈 감긴다 지금. 이거처럼 보잖아 지금. 어? 자 1-2i 에 바 취하면 뭐 돼요? 1+2i 그 다음에 x+yi 자 이거 정리하면요 이거 곱하면 얼마 돼요? x 자 우리 바로 가봅시다. 실수분 요거 두개 곱하면요? 마이너스 2y 되는 거 맞나? 2y i 제곱이거든. i 제곱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2y 맞나?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허수부 요거 계산하면요 2x 얘 계산하면요 플러스 y에 i 이거 맞아요. 쌤 바로 좀 적었습니다. 맞죠? 안 되면 한 줄 더 적어서 정리하세요. 됐니? 자 이놈이 얼마다? 7. 7이고 이놈이 얼마다? 4다 이 말이죠 지금. 맞니? 열립합시다. 쌤 x 플러스 에이 열립하려면 또 두 배 해야 되네. 맞죠? x 맞추자. 이거 두 배 하면 얼마 돼? 2x 마이너스 4y는 얼마? 14. 이거 두 배 하면요? 아니 이건 그대로네. 2x 플러스 y는 4. 뭐 할까요? 뺄까요? 빼면 마이너스 5y는 10. 아 y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x 얼마 돼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요. 봤니? 그럼 이거 6 돼야 되지. 그럼 x 얼마 돼야 돼요? 3. 그래서 3번의 답은 얘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별로 안 어렵다. 단순 계산이잖아. 맞니? 자, 또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어머는 뭔가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뭔가 지저분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죠. 자, 일단 Z부터 간단하게 만듭시다. 쌤, Z는요, Z는 켤레 복소수 쓰면 분모 얼마 돼요? 2. 2분의 1 잠깐 빼낼게요. 됐죠? 분모 2야. 그럼 분자에 지금 뭐 곱했니? 여기에다가 1 플러스 i 곱했지. 맞지? 하나씩 합시다. 곱하면 얼마 돼요? 1 곱하면 얼마 돼요? i 곱하면요? 3i 곱하면요? 마이너스 3이 되죠. 플러스 3i 제곱이니까. 맞지?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i 2까지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입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나옵니까? 자 이제 뭐 하자? 식을 조금 변형시켜야 돼. 알겠니? 자 봐봐 쌤 이걸로 만드는 게요 z 플러스 1은 2i가 되는거죠. 맞아? z 플러스 1은 2i가 되는거야.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잖아. 그러면 z 플러스 1은 2i가 되죠. 맞니? 자 보세요. 지금부터가 요령으로 푸는 거거든. 알겠니? 이제 단순 계산이 아니야. 이제 요령이야. 자 그러면 쌤 내가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왜 양변을 제곱하냐 하면요 아까 쌤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되잖아요.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곱한 것보다 이상 요렇게 상수 이항하고 넘기 제곱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실수 남잖아. 맞지? 맞니? 얘도 실수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 양변 제곱합니다.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2는 얘 제곱하면 얼마 돼? 4i 제곱이가. 근데 i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마이너스 4됩니까? 자 다시 한다. 잘 봐라.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는 0이죠. 자 지금 앞에서 안다고 지금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문제 실제로 문제 유형이야. 자
Z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가 뭐다? 0이다 라는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럼 이거 써야 문제가 편해지거든. 자 그럼 보자 어떻게 하냐. 잘 봐라. 선생님 바꿉니다. Z3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6Z 플러스